다음 날 요즘 아버지의 가장 큰 일과는 새로운 품종의 포도하우스에 들르는 일입니다. 샤인머스켓의 성공을 맛보고 작년 처음으로 도전했던 작물 블랙사파이어. 이게 가지포도예요. 진짜 맛있어요. 길쭉한 모양이 가지를 닮았다 해서 가지포도라고 불리는 블랙사파이어는 사과처럼 아삭한 식감에 당도가 높은 포도인데요. 원래 실패하긴 했어도 그대로 수확 안고 놔뒀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포도인데 이렇게 있다가 터져가지고 다 이렇게 터져버려. 그래갖고 실패한 거예요. 야, 내년에는 성공해야죠. 내년에는. 실패를 맛보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게 남중 씨의 지론. 작물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오늘 손님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주말에는 그래도 좀 더 오시나? 주말에는 많이. 샤인머스켓 농사의 성공 또한 꾸준히 노력한 결과물. 이건 30브릭스네. 어? 아, 사파이어가. 30브릭스. 이건 25브릭스. 엄청나게 담겨. 나도 한번 해봐요. 달라. 그래? 이제 뭐 수분이 더 빠져서 그래도 열과가 아직도 이렇게 열과가. 기대를 잔뜩 하고 있다. 너무너무 열과 때문에 실망이 커서 지금 나물 뽑아버릴까 하다 그래도 내년에 한번 다시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아쉬워서. 그러게 달아? 응. 좀 말라 비틀어진 거. 그니까. 아쉽긴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